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지역의 강소기업을 조명하는 연중 기획. 오늘은 소재 이탄 국산화로 일본 수출 규제 파도를 넘는 기업을 소개합니다. 국산화의 밑바탕인 12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한 이 회사의 힘은 전체 인력의 30%가 넘는 연구개발 인력에 있었습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울산에 본사를 둔 덕산아이 메탈이 국산화에 성공한 소재입니다. TV나 휴대전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로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개발로 일본 수출 규제에 시달리던 국내 기업들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. 덕산은 앞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솔더볼도 국산화했는데 기술력을 바탕으로 15년 만에 세계 점유율 2위에 올랐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의 3분의 1 정도에는 저희 솔더볼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. 이딴 국산화의 밑바탕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있었습니다. 덕산은 주력 3사의 인력 중 30% 이상이 이처럼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연구개발 인력이 일할 기술연구소도 반도체 분야 진출 3년 만에 세워 12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. 울산 지역 7만 5천여 개 중소기업 중 자체 연구소를 둔 곳은 0.7%에 불과합니다. 소재 자체가 선진사들이 전유물이 되어 있더라. 그래서 저희는 힘들지만 그 소재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산업의 그 근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. 이 결과 덕산은 반도체 분야 진출 20년 만에 20여 개 나라의 소재를 수출하는 연매출 500억 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.